2013년 후난성 주저우시 유세년 샤오타는 이틀 동안 연락이 없는 아내가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출장 중이던 샤오타는 최근 며칠 동안 아내의 핸드폰으로 49차례 전화를 걸어봤지만 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샤오타는 그동안 부인에게 서운하게 한 것도 없었고 금전적으로도 어렵게 하지 않았던 터라 더욱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 샤오타는 인터넷 채팅으로 지금은 와이프 추추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사는 곳은 거리가 멀었지만 어렵게 만날 때마다 타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하던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다 임신하고 말았습니다. 부인 추추가 갑작스레 임신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아야 했습니다. 양가 부모는 그해 5월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 후 추추는 남편 샤오타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았던 추추는 동네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샤오탄 부모에게 며느리를 잘 얻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부인의 배는 불러왔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마트에서 아이의 물건을 구경하거나 아이 이름을 장명하러 다니느라 분주했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부인은 아이 옷을 구매하러 마트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배송 근무를 마치고 운전 중이던 샤오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부인, 추추였습니다.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 우리 아이와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샤오탄은 문자를 확인 후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남편 샤오타는 배송일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배송이 있는 날이면 며칠 동안 집을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연애할 때부터 서로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꿀 떨어지는 신혼부부였습니다. 2012년 6월 5일 샤오타는 장거리 배송을 마치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자신을 반겨주던 부인 추추가 보이지 않자 샤오타는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임신했어도 임신한 게 벼슬도 아닌데 어렵게 돈 벌고 온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접어두고 화장실이며 작은 방 등을 찾아봤으나 부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곳이라고 해봐야 아파트 몇 평 안 되는 이런 곳에 장난으로 숨어 있을 곳도 아파서 쓰러져 있을 곳도 없었습니다. 샤오타는 손바닥으로 주방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보내준 결혼 지참금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샤오타니 평생 운전해서 모아둔 돈을 들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풀려버린 샤오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녀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 그 뒤로 바로 문자를 하나 더 보냈었습니다. 운전하던 중이었던 샤오타는 다음 문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즐거웠어요. 즐길 만큼 즐겼으니 저는 이제 떠날게요.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그 수많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그녀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도 없었고 예전부터 이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샤오타는 배신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샤오타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도망갈 동안 뭐 하셨어요? 사람이 꼭 이렇게 상처받고 나서야 후회해야 하는 건가요? 샤오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장에는 그녀 옷들이 몇 벌 남지 않았습니다. 화장대의 화장품이며 그녀 물건들은 모조리 싸갔습니다. 샤오타는 고통스러워하며 머리를 감싸고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한참 뒤 샤오타는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서 뭔가 돌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샤오타는 허겁지겁 침대 아래로 내려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봤습니다. 매트리스 아래는 그녀 핸드폰과 각종 화장품, 얼마 전 구매했던 옷까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샤오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뒤로 쓰러진 샤오타는 이게 다 뭐지? 순간 샤오타는 안 좋은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오타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고 이상하게도 추추는 비슷한 시기에 추추의 여동생에게도 남편에게 보낸 것과 비슷한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추추는 항상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낼 때 여동생의 호칭으로 동생 이름을 불렀지 여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조사하던 중 누군가 집안에 침투한 흔적도 없었고 혈흔이나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추 물건을 침대 밑에 넣어둘 정도면 범인이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처리하려고 놔두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에 남아있을 DNA를 검사해봤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문자의 방언 사투리가 어머니의 고향 사투리가 섞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며느리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추추는 임신한 몸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 추추가 일어났을 때 아버님은 출근하셨고 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추추는 시어머니가 일어나지 않자 본인 상만 차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친 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잔뜩 화난 모습으로 화장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추추에게 물었습니다. 너만 처먹고 시애미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냐며 살벌한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샤오타는 새엄마라서 무시하는 거냐며 며느리에게 따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샤오타는 계모였습니다. 샤오타는 학교 다닐 무렵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샤오타는 줄곧 새엄마와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모는 항상 누군가 본인을 무시하는 듯한 불안감에 생활해야 했고 결국 그런 불안감은 며느리에게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추추 따귀를 때렸습니다.
너만 안 들었어도 가족 사랑은 본인 목이었다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무 놀란 추추는 시어머니의 돌발적인 행동이 너무 무서워 빨리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엠이 말이 말 같지 않냐며 추추 손목을 잡았습니다. 실갱이 하던 시어머니는 추추를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쓰러진 추추를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달려와 추추 머리를 향해 병을 휘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벌어진 사건을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쓰러져 있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자 너무 무서웠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잠시 후 며느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한참 뒤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새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10여 년을 살았고 샤오탄도 본인을 친엄마처럼 잘 따라주어 너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행복한 인생에 걸림돌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에서 남편과 아들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가족들은 오로지 며느리, 며느리, 며느리뿐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뭐 먹고 싶으냐? 며느리야, 뭐 필요한 거 없냐? 남편과 아들은 오로지 며느리만 챙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뿌리채 뽑히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질투가 불러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얼마 뒤 언덕길을 지나던 이웃 주민이 며느리의 시신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켈리였습니다.